개인정보 남기시는 거, 그 다음에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거, 요거 좀 두 가지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아 리더의 김윤종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치과 진료를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물론 제가 그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요새 많이 가장 맞는 질문들이 임플란트에 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요새 치과마다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임플란트 분야일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저기 뭐 비용이 3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저는 심지어 19만 원에 9만 원까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치료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중에 비용까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임플란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리도 한번 출발해볼까요? 정말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들 혹시 광고 임플란트나 이런 거 보다 보면 SNS에 임플란트 광고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로 이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들에 정말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 안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개인정보 거기 기록 한번 남기면요, 여기저기 여러분의 정보가 팔립니다. 정말 9만원, 19만원, 30만원일까요? 아니에요. 뭐 광고는 그런데 나중에 막상 가보면 이거 저거 뭐 심지어는 뭐 이 보는 뜨는 비용 뭐 아니면 뭘 하는 비용으로 다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0만원 이상 또 그거 이상으로 비용을 더 청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 치수를 한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실제 일반적인 치과에서 하는 비용 이상으로 다 이미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술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병원의 특징, 어느 분이 치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겨도요, 그냥 다 너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는 식으로 결국은 해결이 돼서 개인정보 남기시는 거, 그 다음에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거, 요건 좀 두 가지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임플란트를 왜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조건,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없는 경우, 그러니까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가장 많은 경우들이요, 보통은 한 30, 40대 정도 지나서 이 잇몸병이 생겨가지고 치아 주위가 잇몸뼈가 녹아서 그래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충치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충치가 작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를 받지 않아서 그 다음에 오래된 경우에 충치가 어떻게 보면 치아 뿌리끝까지 가면 이 치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치아가 오래 쓰다 보면 갈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파절이라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좀 더 진행돼서 이 치아가 파절이 되면 수직으로 파절되는 거,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장독대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처럼 수직으로 깨지는 경우, 쪼개지는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는 이런 치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이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과정은 어떻게 돼요? 임플란트 구조는 세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구조. 첫 번째는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임플란트 매식체, 픽스처라고 하는 임플란트 씹는 뿌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를 연결하는 보철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뼈하고 붙게 되면 이 뿌리의 위치를 본을 떠서, 최근에는 요새는 스캔을 많이 합니다만 스캔을 하거나 본을 떠서 그걸로 머리 부분을 디자인해서 이 두 가지를 나사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대량으로 신입할 수도 있나요? 요새는 머리 빠지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치아에서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치아가 빠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 치아가 위급할 때는 누군가를 방 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기 들 수 있는데 이 무기가 없다? 굉장히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실감들 때문에 내 치아에 뭔가 하나 발치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걸 넣는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
아마 저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하나를 빼고 하나를 씹는 거는 대부분 뭐 한 5분에서 10분까지도 굉장히 수술 시간이 짧은 그렇게 시술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가장 많이 해본 거는 사실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약 20개의 임플란트까지도 한 환자한테서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술을 다 하루에 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환자분들이 전신적인 건강이 괜찮다 그러면 최근에는 수면 마취, 즉 의식화 진정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많이 수면 마취라고 알고 계시죠? 이런 수면 마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위 아래 임플란트를 다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후에 티가 나진 않을까요? 임플란트 사실 가장 잘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병원,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 그건 바로 시술을 하는 경험이 많아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하고 나서도 전혀 외관에서 차이가 안 나게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이쁘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다 임플란트를 한지 주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잘 제작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고통이 진짜 크다고 하던데 정말 많이 아픈가요? 의사의 3대 거짓말 아시나요? 빨리 끝난다, 아프지 않다, 뭐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불편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줄일 수 있는지 아마 그거는 환자분들을 위한 준비나 대비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통증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수술하면 치아 한쪽에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던데 왜 그런 거예요? 임플란트에 대한 비용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겠죠. 일단은요, 저희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은요, 일단은 두 개까지는 전국민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요, 두 개까지는 전체 치료 비용의 30%만 내면 시술 비용만 내면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라에서 정해놓은 임플란트 비용이 한 13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는 재료비, 치아를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100만 원 정도에 가까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비용이나 또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의 임플란트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요새는 세계에서 한국으로 임플란트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일본만 해도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한 200만 원, 그다음 외국에 나면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의 치료 비용을 하고 있어요. 왜?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좀 고가의 치료이기도 하지만 좀 제대로 차근차근 계획대로 좋은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가서 상담 한 번에 누가 받아서 시술하고 뭐 누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시술 받아야 될 치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임플란트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맞나요? 제가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을 때는요, 10년만 써도 우와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정도만 써도 우리 반영구적으로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반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임플란트 시술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대중적이 되면서 이제 20대도 치아가 하나 빠지게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평균 수명이 거의 80세인데 얼마나 더 써야 되나요? 60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반영구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우리가 잘 유지한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지금 20년, 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년 정말 문제없이 잘 쓰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이제는 40년, 50년도 우리가 한번 시술 받으면 그 이상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쓴다? 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번 받으면 저는 10년까지는 무조건 다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년 정도는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30년, 40년 쓰시는 것들은 그만큼 내가 얼마나 내 몸, 내 건강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 있는 것 같아요. 내 치아에 대한 관리도 하시고요. 내 몸에 대한 건강 관리도 꼭 해주셔야 임플란트 오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지기간을 길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 세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양치질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세균을 치과에 와서 제거하는 거. 사실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유기적으로 꾸준히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내 치아도 임플란트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리는 평범하게 우리가 지금 내 치아를 관리하는 것처럼 자주 양치질 하시고 치실, 시간 칫솔 이런 걸 쓰시고요. 저는 조금 더 임플란트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꼭 워터픽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임플케어. 그래서 칫솔하고 치약, 조금 더 이제 치간 칫솔처럼 역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더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내가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지만 이제 치과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한 분야, 과목이 됐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특히 임플란트가 있다 그러면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찾으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거, 관리를 받으시는 거, 저는 이거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요,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 좀 풀어봤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아주 깊고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서 조목조목조목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리더의 김현종이었습니다.